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많이들 서 계신데요. 혹시 바닥에 그냥 앉으셔도 괜찮으신 분 계시다면 이 앞쪽에 와서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뒤에 목사하고 서 계셔서 성부스럽습니다. 바닥에 앉으셔도 괜찮으신 분들은 이 양쪽 앞쪽이든 뭐 양쪽이든 아무데나 원하시는데 계단참에 앉으셔도 됩니다. 예, 오기 전에 가서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많이 받아서 적어 왔습니다. 특히 국민참여당 200만 대변인께서 일일이 사전 검열을 하시고 예, 오늘 출판기념회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연기되었던 출판기념회인데요. 책 출간 자체보다 출판 기념을 하게 된 것을 더 많이 축하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정희 대표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여기 나오시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원래 마음대로 해도 우리 당원들이 다 이해를 해주셔서 별 문제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저희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이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대한민국이 진짜 헌법 제1조에 써진 대로 민주공화국이 맞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보통합 관련 또는 이제 현안 관련해서 꽤 뭐 몇 군데의 노동자들의 수행이 벌어진 것들을 다녀봤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근처에도 못 가보고 앞에 막혀서 돌아왔고 유성기업은 회사 앞까지는 갔지만 사용자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1은행 노조 조합원들 파업하시는 것도 갔다 왔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수많은 그런 현장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들 중에 이 질문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공화국일까? 라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제일 뚜렷하게 저에게 다가온 사례는 유성기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성기업이라는 특정한 기업의 노사분규의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쟁의에 이르렀고 파업결의를 하게 되었고 이분들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2시간의 부분 파업 후에 회사 측의 대화 노력을 요구하면서 작업장으로 일하러 갔는데 회사에서 불법 직장 폐쇄를 하고 이 조합원들을 회사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노조가 빨리 직장 폐쇄를 풀어달라 일하겠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지만 용역 회사를 고용해서 회사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둘러서 수십 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무법천지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벌어졌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이 수사기관과 경찰 등 이런 기관들은 사실상 그 폭력 행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산의 유성기업 사례를 보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무법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삼성의 백혈병 문제 오늘도 보니까 삼성에서 돈을 대서 한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는 미국 어느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더군요. 저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실제로 헌법 위에 돈 가진 사람들이 군림하고 있다.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재벌,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위 재계 경제단체, 보수 언론, 국가에 속한 권력기관, 보수 지식인, 집단, 그리고 이 모두를 대표하는,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한나라당, 이것을 저는 기득권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 기득권 복합체가 헌법과 법률 위에서 군림하면서 실제 국가를 무장해제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삼아야 마땅한 국가로 하여금 수백 명, 수천 명의 국민이 울고 죽고 그리고 얻어맞아도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그런 것을 방조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하고 여러 시민권과 어울려서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는 노동권 이런 것들까지 깡그리 부정당하는 이런 일상적 위헌 상태에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복합체, 지난 60년 동안 정부 수립 이후 이 사회를 지배해왔던 이 기득권 복합체에 대해서 지난 시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도전하셨죠. 여러 어려운 조건 때문에 이 도전은 완전한 승리로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득권 복합체가 헌법 위에, 법률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노동상권이 존중받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이 보호받는 사회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득권 복합체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절실하고 다양한 소망들이 정치를 통해서 반영되어서 국가가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우리 이정희 대표님과 저의 각자의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득권 복합체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것을 제압하지 않는 한 시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는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 지금 진보개혁 진영의 공동의 과제는 바로 이 기득권 복합체의 전횡을 제어하고 그것을 제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회로 다시 만드는 것. 이것이 진보개혁 진영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과 어울러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란 이 국가의 권력을 이 기득권 복합체의 수중에서 다시 뺏어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한다. 이것이 저희 소망이고 진보진영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지금 마치 포악한 사용자 앞에 다섯 개의 노동조합이 분열되어서 대립하고 있는 이거 비슷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모두가 마음이 모아지면 모두가 함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아직 우리가 미치지 못해서 일부라도 함께 하면서 또 모두 다 손을 잡는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한다. 단일로 농조합을 만들지 못하면 몇 개의 농조합이라도 합쳐서 연대해서 같이 교섭을 해야 이 기득권 복합체라는 악덕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논리, 이념, 이데올로기 또는 당위론으로도 이것을 해내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갈라진 마음들을 녹여내서 마음으로 이 다섯 개의 진보개혁 진영의 이 정치 세력들이 서로를 동지로 친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이 자유주의 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대립과 갈등, 투쟁, 서로에 대한 비난, 저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우리 모두는 지금 머릿속에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진영 사이에 또는 진보 진영 각각의 사이에 이런저런 일로 패어져 있는 갈등의 골짜기 너무나 깊고 넓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메꾸고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매일매일 얻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과거의 상처, 감정의 앙금, 미움의 골짜기, 서로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꼭 털어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나 우리 국민참여당 당원들은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으로 비록 가진 것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것마저 모두 버리고 모두 비우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 정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중요한 자기의 입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따질 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여유롭거나 한가롭지 않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정책, 이념, 이론, 이해관계 이런 것을 둘러싸고 늘 벌어질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출판기념회에 어떤 기대 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많건 적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은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발간하고 오늘 출판기념회를 여는 저희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